스타페리는 홍콩섬과 구룡반도 사이 빅토리아항 짧은 바다 노선을 운항하는 선박회사 이름입니다. 스타페리는 영국 식민통치 시기부터 운항을 시작했으며 1941년 홍콩을 점령한 일본군이 운항을 중지시키기도 했으나 회사는 이를 거부하고 비밀리에 운항을 계속했다고 합니다. 선박을 검정색으로 도색하여 눈을 피하고 승무원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사람과 화물을 계속 실어 나르며 당시 스타페리는 저항운동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나무 창틀이 세월의 무게를 보여줍니다. 페닌슐라 호수의 깃발로 가서 후숙객룡이 있듯합니다. 스타페리는 현재까지 대표적인 대중교통수단으로 홍콩의 가장 상징적인 랜드마크 중 하나이며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관광명소이기도 합니다. 스타페리에서 바라보는 홍콩 야경은 끝내줍니다. 홍콩 전시 컨벤션 센터
1997년 중국으로 주권 반환식 행사가 열렸던 곳입니다.